요즘 팍팍한 현실에 지치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비혼, 비출산을 다짐한 20, 30대들이 많다는데 사회가 이렇다 보니 유튜브에서 이른바 랜선 아내, 랜선 남편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 컨텐츠들은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1인극 형식으로 담겨 있다고 해요. 마치 나의 배우자인 것 마냥 면도도 해주고 사실은 내 배우자가 면도 안 해주거든요. 둘째를 갖자고 조르기도 합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요즘 많이 피곤해. 근데 자기 얼굴이 보면은 피곤해 보여.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. 나 기저귀도 잘 갈고 나 분유도 잘 탈 수 있어. 나 둘째 가지면 게임기 사달라고 안 조를게. 만약에 제 실제 아내가 저런 톤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 있어라고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작가님들이 예. 아 이런 것은 결혼 안 한 비혼족들이 많이 보고 결혼에 대한 동경, 외로움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부남들, 유부녀들이 더 볼 것 같아요. 왜요? 네. 외롭잖아요. 외롭고 누가 뭐 금방 말씀하셨잖아. 지금 뭐 아내가 면도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고 남편이 조곤조곤 저렇게 얘기해주는 데가 어디 있고 뭐 그런 부부가 흔치 않습니다. 이제 우리 집도 그래요. 갑자기 또 왜 잘 계신 형수님을 또 그렇게 끌어들이세요. 하여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고승덕 의원님. 네. 어쨌든 이 싱글을 결심한 청춘들이 많고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이 이렇게 좀 다정다감했으면 좋겠다. 이런 어떤 심리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현상들이. 그렇죠. 요즘 뭐 세태가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공감을 더 원하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예. 아마 이제 대리 만족을 얻는 것 같은데요. 저거 보는 분들이 좀 좋은 어떤 여자친구, 좋은 짝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네.